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선테크의 연구소장 이건도라고 합니다. 네, 저희 선테크는 금속 제조 전문 기업으로 지금 현재는 배관 벌림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 선테크가 개발한 이 배관 벌림 장비는 배관 개통 유지 보수 시에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배관 개통 유지 보수 시에 양쪽 배관에 꽉 물려 있는 밸브를 꺼내기 위해서는 양쪽 배관을 벌려줘야 되는데 그때 유압을 이용해서 벌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배관 개통 유지 보수하는 현장에서는 주변에 구조물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배관을 강제로 벌려야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데 저희 장비를 이용하게 되면 유압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작업을 해서 작업 효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배관 유지 보수 시에 밸브를 빼내는 방법은 이 양쪽 배관에 있는 플랜지에 러그 같은 것들을 용접을 해서 붙이고 그리고 거기에 체인 블록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양쪽으로 강제로 잡아 벌리는 방식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용접을 하고 또 용접을 했던 러그를 다시 작업 후에 그라인더로 제거를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자의 안전이 매우 좀 위협을 받는 그런 작업 환경, 위험한 작업 환경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배관 벌림 장비를 이용하게 되면 그런 용접하고 그라인더를 하는 그런 작업들이 아예 없어지게 되고 기존에 있는 배관 플랜지 볼트 홀에 저희 장비를 그대로 고정하기 때문에 작업 효율이 매우 올라가고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